안녕하세요.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타를 내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골프 스윙에서 상체와 하체의 회전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여러 방송 매체에서 백스윙에서는 상체 회전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다운스윙에서는 하체 회전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레슨은 백스윙을 할 때 하체를 고정해두고 상체를 쭉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몸에 꼬임을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레슨은 하체를 고정하지 말고 상체와 같이 편안하게 같이 돌아가게끔 해주자는 그런 레슨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다운스윙에서는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샷을 그렇게 따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체만 가고 클럽이 뒤늦게 따라 내려오면서 그 샷에서 또 미스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골프 운동 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비거리 증가에 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백스윙을 할 때 하체를 고정해두고 상체를 회전시키는 그 회전의 격차의 양이 비거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를 잡아두고 하체가 먼저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 회전의 격차에서는 비거리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다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즉, 백스윙을 얼마나 많이 꼬았는가 보다는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가 얼마나 일찍 시작을 해주느냐, 그것이 비거리 증가를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스윙을 계속 가다듬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꼬지 않더라도 골프 스윙에 필요한 적당한 꼬임과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유연성도 떨어지시고 연습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백스윙을 할 때 몸을 많이 꼬으려는 생각에 하체를 지나치게 고정을 해두고 상체의 회전을 하면 하체가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체의 이 회전량 자체가 너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체를 편안하게 돌리려고 하다 보면 백스윙을 할 때 상체와 하체가 서로 적당하게 분리가 되지 못하고 너무 한 덩어리로 같이 돌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 때에도 상체를 두고 하체를 먼저 스타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같이 한 덩어리로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상체와 하체의 분리 동작이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고, 이제 어느 정도만큼 돌리면 될지, 어느 타이밍에 돌아가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각도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벨트에 에임 스틱을 하나 끼웠는데요. 우리가 하체를 고정해두고 상체를 돌리는 이 양은 개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 30도, 많게는 4, 50도 정도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조금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한 2, 30도 정도의 각도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4, 50도 이상의 이렇게 많은 각도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연습 스윙이나 이런 거울을 보고 하시는 동작으로 내가 다소 의식적으로 일부러 해주는 동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회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가지고요. 하체를 최대한 고정을 시켜놓고 제가 테이크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상체를 돌려보면 어깨는 당연히 90도보다 훨씬 못 미친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체를 고정해두고 상체를 돌려본 뒤에 지금 이 상체가 대략적으로 제가 뭐 한 30도 정도 돌아갔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 상체를 쭉 90도가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돌려봤을 때 하체가 따라가는 정도가 나의 유연성에 맞는 이 하체의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스틱이 돌아간 정도만큼 제가 바닥에다가 또 스틱을 하나 이렇게 또 위치를 해두고요. 거기서 제가 다시 백스윙을 했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스틱과 제 허리에 있는 스틱이 서로 같은 평행의 위치로 있을 수 있게끔 위치를 해준다면은 나의 상체는 대략적으로 90도까지 돌아가고 하체는 나의 유연성에 맞는 그런 회전의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둔 뒤에 제가 백스윙을 시작을 해서 상체를 돌려보면 지금 제 시선에서는 왼쪽 어깨가 왼쪽 무릎 안쪽까지 돌아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왼쪽 어깨가 양무릎 사이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쭉 회전을 시켜보면
지금 제 골반이 따라서 도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저의 가장 적당한 하체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발 쪽에 마찬가지로 이 스틱과 동일하게 스틱의 각도를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틱의 각도에 따라서 다시 제가 백스윙을 쭉 해보게 되면 어깨는 대략적으로 90도, 제 양무릎의 사이 정도로 올 수 있게 되고 골반은 저에게 맞는 적당한 각도의 회전이 되어서 이렇게 밑에 스틱으로 같이 체크를 하면서 스윙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해주실 때 의식적으로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무릎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또는 내가 상체와 하체 회전을 하면서 무릎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실 텐데요. 무릎의 위치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양무릎의 간격이 계속 백스윙 탑까지 유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 무릎의 간격이 셋업을 했을 때 제 손으로 한 뼘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백스윙 탑까지 갔을 때에도 이 한 뼘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무릎에 풍선을 제가 하나 끼워 두었다고 보면 제가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 무릎의 간격이 좁혀지게 되면 풍선이 터지게 될 거고요. 제가 반대로 무릎을 너무 고정시키려고 하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제 무릎의 간격이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쭉 유지가 돼서 돈다고 하면 무릎이 셋업을 했을 때의 위치보다는 다소 한 무릎 절반 정도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릎의 위치가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면서 무릎의 위치가 변동된다기보다는 양 무릎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무릎 절반에서 많게는 한 개 정도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울로 보고도 무릎 간격 유지에 느낌이 없다면 제가 또 무릎 간격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스쿼트 자세 있잖아요. 이 스쿼트 자세를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만약에 원래 스쿼트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반 스쿼트 자세에서 제가 백스윙 쪽으로 쭉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상체가 90도 정도 돌았고 하체도 적당히 뭐 한 45도 정도 돌아갔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양 무릎의 간격이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무릎의 형태도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통 내가 어드레스 하는 그 어드레스의 높이까지 무릎을 살짝 펴서 자세를 세워주게 되면 지금 이 다리의 긴장감과 이 다리의 형태가 가장 나에게 맞는 무릎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반 스쿼트의 자세에서 백스윙 쪽으로 상체를 쭉 돌리게 되면 이 무릎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회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보통 나의 어드레스 자세로 이렇게 상체를 조금 더 세우고 자세를 높이게 되면 지금 보셨을 때 이 무릎의 간격과 이 다리의 형태가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의 백스윙을 했을 때의 이 하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신체의 가동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나에게 맞는 회전의 범위를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저의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장타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가 계속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